하면 할수록 이뻐져요. 화장하듯이.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만드듯이. 여기도 해지고 있다고, 여기가 지금 빛이 안 맞잖아요. 이거 좀 더 계속 아무 때나 철하고, 마음에 안 들면 또 완전 지워낼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좀 넓은 면이 있으면 좋은데, 이런데 겉에는 먼지 같은 게 묻을 수도 있고 하얘게 바르잖아요. 네. 예를 들어 이게 먼지 색깔이다 그러면 이렇게 칠해주고, 여기를 브랜딩을 약간 할 때 툭툭 쳐주는 거야. 그러면 이게 먼지 효과도 나고, 뭔가 바른 느낌도 나고.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 지워주고. 밝아지잖아요. 네. 그리고 계속 조정해주는 거야. 이걸 수차례 해야지, 말하자면 고수처럼 나와요.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먼지도 먼지 색깔을 그 버프, 이게 버프인가? 버프는 아닌데? 뭐 하여튼 먼지를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도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.